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만약에 강사님이 예를 들면 뭐 어떤 A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. 그래서 그 아이디어 플러스 나의 사례가 돼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강사님이 만약에 A 강사님의 사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온다? 그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 맞고요.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고 싶다면 저는 그냥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봐요. 제가 이번에 누구누구 강사님의 이런 강좌를 듣고 와서 아 너무 좋아서 이거 뭐 공유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예 언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의 상도덕이라고 보는 거고요. 그건 그리고 나중에라도 생각했을 때 강사님에게 피해가 없고 강사님도 좋은 이미지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쁘지 않게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거기에 플러스 강사님의 생각과 사례가 들어가면 전 또 다른 컨텐츠가 된다고 보거든요. 뭐든지 완전히 그 A 강사의 어떤 컨텐츠도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사실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. 그런 걸 냉정히 봤을 때 그분도 어딘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? 그래서 그분의 그런 걸 만들었다? 그러면 강사님은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만의 또 컨텐츠를 승화시키고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. 그 사람은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. 나만의 컨텐츠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. 당연히 그대로 뺏겨오는 건 안 돼요. 떳떳하고 내가 하려면 여기 이걸 통해서 너무 좋아서 너 공유한다.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걸 통해서 플러스 강사님의 것을 같이 접목해서 또 다른 새로운 C를 만드는 거 A 더하기 B로 해서 C로 만드는 거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. 그래서 강사님들께 늘 강조하는 게 인풋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. 내 걸 녹여야 되는데 인풋만 겁나 하는데 거기서 지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강사님도 배움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배움만 하게 되면 실행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강사님도 지칠 수 있어요. 근데 인풋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인풋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 것을 만드는 단계가 반드시 와야 돼요. 그래야 재밌어요. 이 과정이. 인풋의 과정이 억지로 막 끌려가서 듣고 누가 좋다니까 듣고가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.